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남태희 선수가 무릎 십자 인대 파열로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남태희는 사흘 전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방향 전환을 하다가 쓰러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데다 치료와 재활에 6개월 정도가 예상돼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의 출전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6차례 A매치에 모두 선발 출전해 두 골을 뽑아내며 맹활약했던 남태희의 부상으로 벤투 감독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